출장에 보면 출장 1등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출장 1등 추천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뭐라 하냐면 바로에게 무엇같이 된다고 해서 강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 예, 뭐죠? 신 기억하세요. 신. 신. 내 형 아론은 무엇처럼 된다고 해서 대언자. 꼭 기억하세요. 대언자. 네, 자, 꼭 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과 대언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절 그렇게 칩니다. 내가 내 자손을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며 5절 6절 7절 다 중요한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니까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건 출처문제로 나왔습니다. 출처문제 나왔네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열 가지 재앙 때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모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로만 볼 때는 열 가지 재앙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않고 언제죠? 인도하실 때 완전히 이끌어내셨을 때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냐 그에 대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 나이가 몇 세라 그러죠? 80세. 아론 나이가 83세입니다. 태어난 건 미리암, 아론, 모세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죽는 날은 어때요? 죽는 해는 셋이 다 똑같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그 다음 아론이, 그 다음에 모세가 똑같은 해에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 기억만 좀 해주세요. 자,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갔습니다. 갔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 앞 글자만 되면 뭐죠? 히, 해, 이, 하, 그 다음에 에, 잠깐만요. 에, 그 우리 그림책 있죠? 그림책으로 보면 좀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제일 첫 번째 7장이 뭐죠? 히,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개, 이, 파. 그 다음에요? 예, 돌, 종, 우. 그 다음에 여기요? 매, 흑. 그럽니다. 흑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가지고, 여기 12장이, 예, 장자, 죽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가지 제안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는 피대로 되는데, 개, 이, 파. 그 다음에 돌, 종, 우. 매, 흑. 장입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그냥 그림책으로 봤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 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7장을 갖다 그림책을 보면 그림책에 보면 그래요. 그 한 마리에서 이렇게 좀 흘러나오는 거 있죠. 뭔가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거든요. 물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7장에 보면 막 이렇게 뱀으로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8장에 보면 그림책에 보면 그게 저기 두꺼비 아닙니다. 뭐죠?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때 개구리가 신기한 것이 보여집니다. 개구리가 손을 딱 옆으로 뻗치죠. 왼손을 뻗치고 있죠? 그 뻗치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두 개예요. 그래서 뭐죠? 이 재앙이 거기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개구리 혓바닥에 보면 혓바닥에 자세히 보면 그게 뭐죠? 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개, 이, 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림책에. 아셨죠? 예, 숨은 그림 찾기를 계속 아셔야 돼요. 아무튼 좀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 구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돌림병이라고 나오는데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있어요. 돌림병, 그 다음에 종기가 났고 그 다음에 우박재앙. 그런데 우박도 우박만 내리지 않고 모두 내리죠. 우박과 불이 같이 내립니다. 다음에 10장에 보면 그 가는 거 보이는데 이게 뭘까 그러시는데 이게 뭐죠?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캄캄하죠. 그래서 무슨 재앙? 흑암재앙이래요.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그림책은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7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인데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7, 8, 9, 10 이 네 장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면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구절을 볼게요. 어려운 문제를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왔는데, 지팡이를 먼저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누구의 지팡이도 던져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 똑같이 뱀이 되게 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던졌던 지팡이가 애굽 사람이 던졌던 지팡이를 다 잡아먹습니다. 예,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 거냐라는 것도 한번 문제가 났어요. 누구 거죠? 모세 거 아니라 뭐라죠? 아론 거예요. 아론 거. 이게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는 누구 거냐?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모세가 등장하지 않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덤볐을 때 그 옆에 좀 써놓으세요.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죠? 디모 3장 5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인가요? 아니, 디모 3장 8절 맞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사람이 그 노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울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그때 살아서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너무 신기한데 죽여나요? 그런데 성경에 또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람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을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자, 다음에 7장 14절부터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몇 절까지 하냐면 전체 끝까지 25절까지 하나의 박스예요. 하나의 박스를 딱 하고 쳐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10가지 제안 중에 가장 본문이 짧은 제안은 이래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무슨 제안이죠 혹시? 무슨 제안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볼게요. 처음에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박스가 되어 있고 8장 1절부터 개구리 제안이 시작돼서 몇 절까지죠? 15절까지가 개구리 제안이에요. 그죠? 여러분 소제목들이 있으니까. 그죠?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제안이에요. 당연히 박스를 쳐놓으면서 봐야 되겠죠. 다음에 20절부터 쭉 하고 넘어서 32절까지가 이제 여기 있는 제안이 이제 파리 제안이에요. 8장이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돌림병 나온 거. 그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악성 종기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3절부터 쭉 하고 넘어가가지고 끝까지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고 나오는데 35절까지 쭉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이것도 쭉 하고 넘어가고 10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때 제왕이 메뚜기 21절부터 그 다음에 29절까지가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뭐냐 흑암 제왕. 그 다음에 11장, 12장을 다 거쳐서 나머지는 마지막 열 번째 제왕이니까 이 중에 가장 짧은 게 뭘 것 같아요? 이 제왕. 박스를 쳐놓으라는 얘기는 크기를 보고서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장에 있어서 먼저 볼게요. 7장에 있어서 피 제왕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7장에 있어서 피 제왕이 나오는데 그 피 제왕은 무엇으로 생겼느냐 그러면 제 16절입니다. 기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 네가 이제까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15절입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15절 먼저 좀 어려운 문제 좀 기억하세요. 아침에 나는 바로에게 가라. 아침을 좀 표시해 놓으세요. 아침. 그 다음에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한 것은 손이 아니라 뭐였죠? 무슨 지팡이? 아니, 그러니까 뭐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참 중요해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로 기적을 이룬 재앙은 뭐냐? 이것도 났어요. 네, 지팡이로 기적을 이룬 재앙 뭐죠? 이것은 뭐죠? 1, 2, 3, 7, 8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뭐뭐뭐다 이렇게 하기 전에 숫자로 합니다. 1, 2, 3, 7, 8이에요. 이게 몇 개냐 이것은 이제 다 세보시고서 하시면 됩니다.
지팡이로 한 것이 뭐라고요? 1, 2, 3, 7, 8입니다. 이 중에 또 문제가 나왔죠. 이 중에 아론이 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중에 모세가 한 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뭐다? 뒤에 거, 뒤에 거. 모세는 무조건 뒤로 갑니다. 즉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등장했었던 인물은 누구를 이렇게 부각시켜요? 아론부터 먼저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신기한 건 이제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는 그 점점에 있는 기적적인 일로 계속해서 나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 막 하고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지팡이로 먼저 대고 그 중에 나가서 합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딱 하고 와서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냐면 20절입니다. 기준인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다리를 강하시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몽땅 다 피로 변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와 같이 행했다. 그래서 뭐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술사들이 어느 것부터는 하지 못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합니다. 딱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했었을 때 바로가 22절에 보면 그런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완악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집트 땅에는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탁 지팡이를 들고 쳤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땅이 전부 다 동시에 다 피로 변했으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쳤더니 뭐냐면 그 근원만 딱 하고 이제 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계속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다 피로 변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변해버렸으면은 허이고 막 이렇게 뒤집어졌을 텐데 어차피 근원만 변화시키면 이제 다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그런 표현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보면 이쯤이야 이러면서 나오지만 실제 1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제안, 첫 번째 있는 기적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나와있길 바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걸 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가 그거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요술사들도 이런 일을 하니까 이쯤이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행한 후에 봅시다.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며칠이 지났다고 나오죠? 7일 그래서 피가 그것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재앙은 며칠 동안이냐고 문제가 났어요. 며칠이요? 7일 그래서 저희는 피칠 그럽니다. 피칠 피칠 그래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이 또 기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일단 기억해 두세요. 제일 첫 번째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그래.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합니다. 이 개구리도 그 이집트에 있는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것을 이렇게 막아준 그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럽니다.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서 내 침상이와나 시나의 집에나 백성이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가 여러분의 부엌에도 막 가득하니 차있는 아주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나오죠. 물론 팔이라는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 네 지팡이 그래서 이것도 누구지? 누가 한 거예요? 아론이 한 것이죠? 밑으로 보면 그럽니다. 그랬더니 7절 기출인데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이와 같이 행하며 계곡땅에 올라왔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술사들도 이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가 했었던 재앙이 무엇과 무엇이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피와 개구리 이렇게 밖에 보셨어요? 두 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가는데 나와 내 백성과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래서 실제 바로가 항복한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 항복했냐 이게 나왔어요. 최초로 항복한 재앙은 몇 번째냐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째죠? 두 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가 손들었던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예, 벌써 버리겠다라고 아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냐. 모세가 바로한테 이른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국에서 끊어지게 할 것인데 언제 하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죠? 그가 뭐라죠? 내일이다. 이렇게 나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일이라고 그 재앙에 대해서 내일 행하거나 내일 멈추는 재앙인 몇 번째 재앙이냐. 이것도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갖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재앙은 뭐죠? 내일. 내일에 대한 거죠? 2, 4, 5, 7, 8, 이럽니다. 두 번째. 비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비, 비케, 2, 파. 파리 재앙이죠? 그 다음에 함께 돌림병. 그 다음에 7이 우박. 그 다음에 8이 예? 예, 메뚜기 재앙이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숫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내일이라는 건 반드시 재앙이 멈췄다가 내일이 아니라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내일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몇 번째 재앙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셨죠? 멈추기도 하고 시행도 했던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했었던 것을 얘기해요. 다음에 16절입니다.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개구리가 신기한 건 강구했을 때 진짜 다 떠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 15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번에 기출입니다. 내가 명령이다. 내 지팡이를 들어 딱 한다.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다. 그래서 누구 지팡이 또 쓰는 거야? 아론의 지팡이죠.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뭐가 된다 그러죠? 이. 그래서 이 재앙에 있어서 명령. 이 재앙을 사용한 재료는 뭐냐도 나왔어요. 뭐죠? 티끌. 티끌 기억해주세요. 티끌. 티끌.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런 표현이 자, 바로에게 예고 없이 그냥 바로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시행해버린 그런 이적은 뭐냐 이것도 나왔어요. 예고 없이 했던 이적 뭐죠? 숫자로 보면 예, 369입니다. 그래서 요 369, 369 이거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예고 없이 시작했던 거. 그래서 기억해주세요. 369 그건 예고 없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해도 못했을 때 갑자기 그냥 퍽 터져버린 거 이런 것이 세 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딱 터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좀 괴롭힘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들러붙는 그런 재앙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럽니다. 뭐냐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래서 사람이랑 가축이 뭐 피부에 와닿는 정말 피부에 이렇게 들러붙는 이런 것들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때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는데 요술사들이 따라한 재앙은 무엇이냐 그럼 어디까지? 1, 2.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요술사들이 못한 것은 이런 몇이에요? 세 번째고. 아셨죠? 그러니까 3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더 못했다. 그 전까지는 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19절에 보면 그럽니다. 기출인데 요술사가 바로에게 얘기해요. 아예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권능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무슨 재앙 때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예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나오죠? 권능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뭐를 표시해야 돼? 이건 몇 번째 재앙이냐 이게 무슨 재앙이냐 이거잖아요. 거기서 뭐를 표시해야 돼요? 이자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아셨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무슨 재앙이죠? 이 재앙이. 아셨죠? 그래서 이자 동그라미 크기. 그러세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나 바로가 똑같이 완악하게 돼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점. 또 뭐라 하냐면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또 아침 나오죠? 이건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침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그래 기출인데 파리 때를 보내리니 이래 너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 때를 보낼 것이다. 계속해서 몸에 이제 들러붙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들은 얘기입니다. 이 파리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 크기가 다릅니다.
파리가 나방만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커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이제 들러붙거나 집에 이제 가득한 있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22절이 기초입니다. 또 뭐냐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무슨 땅을 구별하겠다고 나와있어요? 고센 땅.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문제가 나는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 이 고센 땅과 이 작은 땅과 이집트의 엄청난 땅에서 이 땅을 구별해서 이 땅에는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 이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재앙은 몇 번째부터냐? 이거 문제였어요. 몇 번째부터죠? 네 번째부터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있어요. 네 번째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당했다, 안 당했다. 그 추정이지만 네, 같이 이렇게 당했을 것이라는 것들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거죠? 구별시키는 거죠.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축한 이렇게 구별해 나가는 걸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부터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24절이면 무수한 파리가 딱 하고 날아올 것이다 라고 딱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표현 중에 하나에 26절은 그냥 줄만 좀 걸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 3일 동안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냥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만일 외국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돌로 친다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징계 방법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유입이 됐던 거죠. 이렇게 딱 하게 했었을 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때 밑으로 가면 29절 보면,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럽니다. 뭐라냐, 이거는 어려운, 이건 기출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서 열 가지 재앙 중에 가장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파리가 절대 멀리 가지 못해요. 맞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무슨 재앙이? 파리 재앙. 그 다음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뭐라죠?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해요.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리 보세요. 어떡하죠? 꼭 앉으면 뭐하죠? 손으로 싹싹 빌죠? 뭐하죠? 기도하라.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멀리 가지 말라. 기도하라. 무슨 재앙? 네, 파리 재앙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로요 다시는 이것을 거짓을 행치 마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파리 때가 정말 딱 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다 떠나는데 그래도 뭐라 하냐면 완악하게 됩니다. 이제 9장으로 갈게요. 9장에 이제 돌림병이 나오는데 똑같이 9장 1절 기출입니다. 가로치기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다. 근데 요거는 뭐 다른 거 되네. 가로치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 가로치기 이제 히브리 사람 가로치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로치기가 떠났습니다. 뭐죠? 나를에 가로치기 하세요. 나를. 예, 나를.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즉 억지로 잡았다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손에 있는 가축과 말과 나귀 모든 소와 양에 있어 심한 뭐가 생긴다 그죠? 돌림병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은 구별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돌림병이 한번 돌면 어떻게 되죠? 동물들은 구별됨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그 돌림병 그 모든 가축은 하나도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튼 이런 일이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했다가 이번에 또 이제 다시 8절에 보면 그러죠.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너희는 화덕에 죄 두 웅큼. 그래서 아까 티끌 말고 이번에는 딱 하고 이제 화덕인데 똑같이 그럽니다. 뭐라 하냐면 난리라. 9절에 보면 그럽니다. 땅에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뭐가 생긴다 그러죠? 애굽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뭐가 생긴다 그러죠? 악성 종기. 그래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나왔어요. 뭐죠? 화덕의 죄.
파도 개체. 예. 다음에 그러나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13절 보도록 할게요. 13절. 13절도 기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아침이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여기 여러분 바로가 왜 이렇게 아침에 매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죠? 나라의 재앙과 모든 것들이 있거나 이럴 때 자기도 다 자신의 신에게 뭐야 거예요? 아, 기도하러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내가 왕 된다고 맨날 퍼져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애굽 신들, 애굽에 있는 왕도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이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다 예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으면 피곤하다고 이렇게 그 뭐야 안 나오면 안 돼요. 아침 일찍 이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별로 반응이 없네. 예, 아우 저기 그 앞으로 끔찍한 부활절이 다가오죠. 예.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부활절은 성도에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육자한테는 부활절이 정말 힘든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도 없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뿐만 아니라 아무튼 그냥 거의 뭐 체력도 많이 소진하고 그래가지고 부활절 막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부활 안 하셨으면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네요. 너한테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네요. 너네가 1년에 한 번 부활해서 다행이지 1년에 12번 부활했어 봐. 어떻게 될 거였냐 그래서 그때 감사했죠. 하나님 한 번만 부활하신 것이 너무 참 감사했었는데 참 부활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아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봅시다.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에 시작하고 나서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라 그런 다음에 14절 짧습니다. 이번에 모든 대응을 내 신앙하게 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 요거 온 천하, 온 천하라고 나오는 거. 온 천하에 나와 같은 것이 없다. 이것이 무슨 재앙이냐가 나왔어요. 뭐죠? 우박 재앙. 우박과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박과 불이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애굽 땅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정말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우박과 불이 내려니까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우박이 좀 큰 거는 돌덩어리 같이 이만한 게 우박이 떨어져요. 눈덩어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눈이 아니라 돌처럼 이렇게 좀 단단히 굳은 얼음 조각 있죠? 그런 게 떨어지더라고요. 팍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크면 어쨌든 유리창도 깨진다 그래요. 맞으면 오 이렇게도 있구나.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불까지 같이 뭐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보면 그럽니다. 근데 이 재앙은 분명히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19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걸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들에 있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언을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해준 거죠. 그랬었을 때 뭐라 그러냐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럽니다. 23절 기출인데 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재앙이 모세가 이제 했었던 것 중에요. 딱 그렇게 했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불이 막 이렇게 내렸었던 건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럽니다. 24절도 기출인데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이로 애굽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것도 또 기출이었습니다. 애굽 땅 생긴 이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무슨 재앙이야? 네,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과 불. 그런데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쭉 하고 나는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다 있지만 31절 32절 참 중요합니다. 기출인데 그러나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보리와 삼 두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나왔으니까 네, 우박과 불에 의해서 살라졌겠죠. 그런데 뭐가 아직 자라지 않았다고 그래요?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리와 삼은 보리와 삼은 삼은 딱 하고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라냐면 보리와 삼은 나왔고 피었으므로 보리와 삼은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와 삼은 상했다. 그 다음에 밀과 쌀보리는 밀과 쌀 그것은 안 상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보리와 삼을 앞글자가 뭐죠? 보쌈이죠. 그래서 뭐죠? 보쌈은 뭐였다? 상했다고 외우세요. 아셨죠? 보쌈이 상한 거예요. 보쌈이 안 상한 게 아니라 보쌈이 상한 거예요. 보쌈이 상한 거예요. 다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면 역시 그런다. 기출인데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케 하니 그의 신하와 또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참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참 우리가 다 교육자라서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이제 앞으로 되실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의 시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는 꼭 그런 거나 이제 계급 비슷하게 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육 전도사님 그거 지나고 나면 뭐가 되죠? 졸업을 하면 전임 전도사님 이런 표현 써요. 전임 전도사님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죠? 부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다음 뭐가 되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위에 계신 직급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보다 뭐죠? 잘하는군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아주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그 완악하거나 교만이 있었다는 건 저 밖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저는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 뭐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우리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특별히 지금보다는 언제? 여러분이 전임 전사님이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담임 목사님 되셨을 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찾아갈 줄 아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 가보면 이제 또 재앙이 좀 크고 나오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밑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10장 3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니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에 있는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고 하죠? 겸비하지 않는 재앙 뭐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 기억하세요. 메뚜기 겸비라는 말이 있어요. 겸비 메뚜기 그래서 겸손한 메뚜기라고 저희는 하셔야 돼요. 겸손한 메뚜기 겸손한 메뚜기 그러더니 밑으로 쭉 하고 봐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6절과 7절을 딱 하고 나오는데 7절 기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나겠어요. 그래서 함정이 되리이까 그래서 함정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것도 무슨 재앙이에요? 함정 메뚜기 그렇죠? 겸손한 메뚜기는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겸손한 메뚜기는 함정에 빠진다 다 메뚜기에 관련된 거예요. 겸비 그 다음에 함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통촉을 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제발 이런지도 모르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해요. 그랬는데 그때 또 타협을 하는데 11절 기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뭐만 가라? 남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면 갔다가 거기 있겠어요? 다시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살짝 예배 드리고 오라 이거지. 그냥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라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를 탈출시켜주지는 않겠다. 이 소리를 갖다 이제 국권이 붙들고 있는 거죠. 악한 것 같아요. 참. 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꼭 잡고 안 놓는 거. 세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탈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그랬었을 때 뭐라냐 12절입니다. 줄만 걸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온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채소를 먹을 거라고요. 상하지 않은 걸 갖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나왔죠.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어서 그래서 모세 지팡이를 사용한 거죠. 여호와께 무엇을 일으켰다고 해요? 동풍을 일으켜. 그래서 메뚜기가 어떻게 오게 된 거죠? 가 중요한데 어느 바람을 타고? 동풍. 이게 이제 문제가 났죠. 메뚜기는 동풍 타고 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도 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아침. 동풍이 메뚜기에 불어들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일이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밭의 채소와 나무를 다 먹었다라는 걸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무엇과 무엇 상했다고 했어요? 보리와 삶 상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게 다 상하고 무엇과 무엇이 아직 안 났다고 했어요. 밀과 쌀나무가 아직 안 났다고 했잖아요. 밀과 쌀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이 연거푸 시대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이 자랄 때까지는 약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흘렀겠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다른 나무들이 나니까. 이해가시죠? 네, 충분히 그런 시간들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거푸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다가 갑자기 시간이 뜸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에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두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국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안 보내면 이렇게 하겠다.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있는 것들과 딱 하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렇구나. 기출인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제안보다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제안. 메뚜기 기억하시죠? 함정 메뚜기, 겸손한 메뚜기. 그 메뚜기는 죄 지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이것을 갖다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8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뭐를 불게 하셨다고요? 서풍. 그래서 메뚜기가 불어온 바람은 뭐예요? 동풍이고 메뚜기가 떠나간 바람은 서풍입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바람으로 이렇게 메뚜기를 해서 싹 하고 하나님께서 다 내셨던 거. 그리고 메뚜기가 어디에서 다 죽게 됐다 그러죠? 홍해 이렇게 났습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완악하게 되어서 또 이제 이렇게 있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완악이라는 단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완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눈에 받는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굳었던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정말 은혜 안에 깊숙이 남겨있기 바랍니다. 한 번 도움 갖고 은혜 갖고 안 돼요. 정말 엄청난 은혜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다 떠나갑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21절에 보면 그러는데, 21절도 기출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더듬을,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지팡이 사용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한 거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흑암이 어떻게 된 거야? 까맣게 되어있는 흑암이 적당한 흑암이 아니라 얼마만큼 흑암이야? 낮도 밤도 필요 없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을 얘기해요. 정말 컴컴한 걸 얘기해요. 자, 이 엄청난 이 흑암이 있는데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한 손을 내면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하루도 아니라 잠깐도 아니라 3일 동안 완전히 캄캄해졌다. 이걸 얘기해요.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 애굽에 있는 신이죠. 쉐메시라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메시거든요. 네, 태양인데 그 가려진 걸 얘기해요. 베세메스 같은 경우 베쉐메시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도 이제 그 땅에서 베트. 하나님 태양이 떠오르는 집이다. 이런 소리가 베세메스예요. 나중에 그걸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렇게 있어요. 그러더니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래요. 주방 건너시면 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 땅은 또 빛이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거긴 빛이 있고 여긴 하나도 없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24절 기출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양과 소는 보물로 두고 무엇을 데리고 가라?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남정은 남자들만 가라. 두 번째는 뭐를 가라? 어린 것들을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가겠어요?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앙 순서를 보면 제일 끝에 보면 8, 9, 10이 뭐죠? 8, 아까 말한 대로 8이 뭐죠? 메뚜기고 그 다음에 9가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예, 9가 예, 흑암이고 그 다음에 10이 이제 우리 장자 죽음이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제일 끝에부터 보시면 돼요. 제일 끝에 뭐한다? 다 데리고 가라. 여기는 뭐한다? 예,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한다?
남자들만. 아셨죠? 근데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 둘, 세 단계를 놓고 이 끝에 가면 남자들만, 다음에 어린 것들 다 데리고 가라. 자,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좀 쉽게 해야 되겠죠? 네. 안 쉽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흑암 제왕에서 좀 그러니까 좀 나왔던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28절입니다. 28절. 네, 기출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제왕이냐 이거죠. 컴컴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딱 하고 있네. 무슨 제왕? 흑암 제왕. 그래서 흑암 제왕. 그랬더니 모세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둔한 자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 바로 앞에 그랬나.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그 앞에서 딱 하고 해요. 정부죠? 나도 안 보고 싶거든? 이 소리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싹 하고 나와요. 제가 볼 때 참 언제부터 또 이렇게 배짝 있나 이런 갑자기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또 이런 거는 하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돼요.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은 이제 하나에는 예고편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3절 기출인데 그냥 줄만 좀 걸었어요. 이건 기출이 그냥 됐던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뭐라 그러죠?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아까 제일 첫 번째 그 일을 일으키려고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려고 왔었을 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재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 뭐라 하죠? 쟤들이 게으르니까 저런다. 어떻게 돼요? 곡천 구루떡이로 그냥 계신 집이나 되지 않고 막 이렇게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첫 번째부터 유연하게 풀려가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막힌다고 막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기가 막히게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쯤 와보니까 어떻게 되지?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밑에서 5절입니다. 이 기출입니다.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리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그러면서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와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의 첫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장자만 주는 게 아니라 뭐죠? 파리들도 파리의 첫 번째 난 건 어떻게 돼요? 양 첫 번째, 소 첫 번째, 뭐 강아지 첫 번째 뭐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혹시 그 애굽 땅에 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나와요. 개 있었습니다. 개고기는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땅에도 개는 있었어요. 여전히 이제 봅시다. 다음에 쭉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크게 부르면 이렇게 나오죠? 예, 강아지도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랬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를 따르러 온 백성은 나가라는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모세가 지금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는 바로의 그 완악함 앞에 아주 심히 좀 노하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화가 났어요, 정말로. 그러더니 딱 하고 내립니다. 그러더니 12장을 볼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있는 마지막 장자가 있는데 12장은 장 제목이 중요합니다.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규례도 나옵니다. 유월절의 제사를 나와요. 12장은 장 제목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 것은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뭐 그 23장, 뭐 34장 이것도 있지만 예, 본문에 있는 보기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12장, 12장이 딱 하고 났어요. 12장 2절입니다. 이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뭐가 된다 그러죠? 첫 달이 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첫 달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3절 제가 줄고 오세요. 너희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날은 14일이 아니라 언제? 10일이에요. 10일. 여기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언제냐? 이렇게 나왔어요. 며칠이에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기억하세요.
10일. 그 여러분 그 소고기가 맛있어요? 양고기가 맛있어요? 그 몽골에 갔더니 똑같은 싸지만 양값이 더 싸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성교 갔더니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예수님이 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만 막 하고 먹더니 갑자기 더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러던데. 근데 제가 보니까 양고기가 더 소고기보다 더 부드럽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 몽골은 그랬습니다. 이 양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근데 며칠이냐면 10일이에요. 인수가 인수를 갖다가 따라서 잡는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자, 4절 기초입니다.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잡으라. 그래서 약 한 2명에서 4명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묶어서 한 마리씩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건 우리 집 가족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이웃집이나 누구나 필요 없이 다 같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린 양을 위해서 하는데 5절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반드시 어떤 양으로 해야 된다? 먹고 1년 된 수컷. 그래서 저희는 뭐라냐면 흠일수 이랍니다. 먹고 1년 되고 수컷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이 1년 된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흠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뒤를 뒤집어 보면 백가죽에 이렇게 털 숑 뽑힌 거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 흠이 없어 대충 예, 뭐 이렇게 보면 얘가 좀 이제 어리버리하거나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양이 아무튼 이상해지면 안 돼요. 예, 그런 건 안 되고 이것으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만 되냐 그게 아니라 뭐라죠? 5절에 보면 염소. 양이나 염소 꼭 기억하세요. 양이나 염소 예,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6절. 이달 며칠까지 간직하라? 14일까지. 그러니까 며칠까지 잡는 건 언제 잡는다고? 10일에 잡고 그 다음에 간직은 14일입니다. 그러다가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잡아서 먹는데 7절. 그 피를 반드시 양이 먹을 집에 뭐를 바른다 그러죠?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뭐 것이든 어떻게 되든 집이 이렇게 생겼지 않,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설주가 어디냐라고 그러면, 설주가 어디죠? 쪽가 있죠. 그 다음에 임방이 어디예요? 네, 위에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거 이렇게 설치, 뭐라 그러죠? 문지방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이쪽 땅에서는요. 블레셋 땅을 합니다. 뭘 신기한 거. 뭔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갖다가 피를 바르라 이 소리를 합니다. 바른다라고 해야 될지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은데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편절 기출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구워 먹는다는 데서 정해져요. 꼭 기억하죠? 구워서 먹어야 돼. 구워서 무조건 유월절의 고기는 어떡한다? 삶는다라는 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뭐만 된다? 구워요. 구워 꼭 기억하세요. 굽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부엌 8절의 기출인데 무엇이냐면 반드시 양고기만 먹거나 염소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무엇도 무엇도 같이 한다? 무교범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희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 하냐면 무슨 양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론 양은 염소도 같이지만 뭐죠? 이때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과 염소만 먹는 게 아니라 뭐다? 무교범과 쓴나물도 같이 무슨 양이라 그래요. 무슨 양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기출입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날 것도 안 되지만 삶아서라는 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무조건 어떻게 돼요? 구워요. 다 구워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절입니다. 뭐냐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은 다 뭐, 무조건 어떻게 해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뭐 한다? 굽는다라는 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머리도 먹나? 이러는데 머리도 먹나 봐요. 두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되고 아침까지 남은 건 곧 어떡하라? 불사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로 번역해 보면 뭐라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소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납니다. 소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침까지 먹은 다음에 아침까지 먹었을 때 계속해서 먹지 말고 뭐하라?
내 속에서 소화를 시켜라.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소화가 소화가 아니라 무슨 뭐예요? 불에 태우라, 소각하라 이 소리예요. 남은 것 다 하라.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지 이거 같은 거 싸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에 있는 것 중에나 다음에 넘어가서 왜냐면 11절 먹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라. 1번이 허리에 띠, 발에 신, 그 다음에 지팡이 잡고, 그 다음 뭐죠? 급히. 참 문제가 참 그랬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다음 중 유월절 규례로 먹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의 정답은 무엇이냐? 앉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앉아서. 그것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해라? 신을 허리에 띠를 짚고 발에 신을 짚고 그 다음에 딱 하고 있어서 그걸 먹는데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유월절. 이거 가로치기 하시겠네. 여호와의 유월절. 자, 다음에 12절 있는데 뭐라고 12절 넘어가게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이 기출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그러죠? 표적이 된다. 뭐가 표적이 된다 했어요? 피. 피예요. 피. 양 먹었다고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 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뭐 한다 그러죠? 너희를 넘어간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갖다 보면 그냥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 있다가 뭐죠? 패스 오버라고 해가지고 딱 보면 그냥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만일 여러분이 살고 있던 집에 문이 있었을 때 여기 피가 이렇게 보이면 집 안쪽에 살고 있던 사람은 사람 스스로 생각해봅시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까? 근데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아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의 생각과 모든 행위가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집 밖에 있는 이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나 이 집 밖에 나왔는데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 그래도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텐방에 가는 거라니까. 이해가시죠? 그것은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뭐다? 이와 같이 피를 바른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한다? 패스 오버예요, 그냥. 예, 무조건 뛰어나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피를 발랐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패스 오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진 그 사람들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 안에 감춰진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를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게 그 안에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라도 우리 죄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너희는 그 규례를 삼아라. 이렇게 한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것 중에 하나, 13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출처 문제로 나왔습니다.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고 우리 잠깐 또 한 10분만 쉬었다 해도 되겠죠? 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